오늘 장립전을 개최하겠습니다.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. 또 오신데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 궁금히 배운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시고 전문 기획을 하신 오이조 전문 대장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준씨, 김준씨. 네.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오늘 도중에 이렇게 와주신 네 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상임전을 개최하다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작년 저희들 가을, 겨울에 몇 동문이 모여서 전시회 이야기가 있었죠. 그래서 저희들이 홍대 동상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좀 모았죠. 그래서 금년 1월 12일 날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저희들이 홍금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낙차를 정했죠. 그래서 오늘 5개월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작품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5개월 만에 이런 작품을 낸다는 게 정말로 우리 연안군의 동문들이 물심양면이 바쁘신데도 이 그림을 갖다 완성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현업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바쁘시고 그런 중 와중에서도 저희들의 그림을 위해서 5개월 동안 물심양면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훌륭한 작품들을 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어느 노 화백이 말씀하셨습니다. 진정한 화가는 60부터고 또 시인은 70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우리 동문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나이에 또 그림을 그리면 다음 또 이런 훌륭한 또 작품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매년 이맘때쯤 저희들이 전시회를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약속을 했습니다. 동문 여러분 정말로 꼭 참석해 주십시오.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동문이 참여하면 이보다 더 큰 장소에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동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저희들이 더 빛나는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11분의 창립 배우께 감사드리고 정말 자랑스럽고요. 그리고 이번 작품 전시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수고하신 오인환 주무께 정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그리움이 모여서 그림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눈으로 보고 우리 회원들 가슴과 마음으로 그렸습니다. 많은 기운을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에 국가 홍대 동문 이시고 한국건축문화공간학회 회장님이신 서상욱 교수님께서 축하 말씀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늙음악회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.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전문가 못지않게 좋은 그림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. 다 아시는 대로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동문들이 모여서 이렇게 창립전을 오늘 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그런 여러분과 더불어서 두 손 모아서 축하드립니다.
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리면 제가 박승 회장께 드렸는데 우리 저 유교 졸업생 김윤대 선배가 계신데 그분의 그 삼부자자 삼부자가 박성시회를 해서했는데 그 앞으로서 내가 아끼는 걸 여기 회원들께 드렸습니다. 그래서 유교 이벤트를 모시고 또 엊그저께 장석철 동문한테도 연설 시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, 그 사진도 당연히 이수 아니냐고 특히 저희 국립대학 건축과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 사진학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60년을 발전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진작가도 부르고 또 제가 좀 보기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 이상원 동문 이상원 동문께서 도자기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원 동문해서 좀 이렇게 넓히셔서 이 모임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홍대 동문 총동문 대장이 박광석 대장님이 시기관계로 좀 늦게 참석했다가 다음은 우리 회원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송석진 동문 회원 그리고 저기 있는데요. 그 선배님 동문께서는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규섭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이추로 동문입니다. 오은명 동문입니다. 박성 동문입니다.